뭐 자연의 맛이 그리워지는 계절이긴 하지만 겨울 밥상도 결코 다른 계절에 밀리지 않습니다. 아, 손으로 그냥 뜯어서. 아, 뭐니뭐니 해도 손맛이 최고죠. 그러니까 된장이랑 고추장이랑 같이 섞어가지고, 맞아, 고추장도 살짝 넣어줘야 맛있더라고요. 자, 여기에 말린 가지도 넣어주고요. 그럼 제가 고등어를 굽겠습니다. 자, 아, 고등어 구이하면 또 승윤 씨가 잘 굽잖아요, 그죠? 숯불에 고등어 구이가 아주 노릇노릇 맛있게 익어갑니다. 자, 됐어요. 오, 맛있겠다. 옛날 그 실덕에다 놓던 호박이니까 네. 밥도 달콤하고 영양가도 있고. 벌써 냄새가 맛있는 냄새가 나요. 도시에서 아내가 해주던 밥만 먹을 때는 몰랐는데 산에서 혼자 끼니를 챙기며 알게 됐습니다. 밥 한 끼에 얼마나 많은 정성과 수고가 들어가는지를요. 모두 흔한 재료에 특별할 것 없는 소소한 밥상처럼 보일지 몰라도 자연인에겐 아주 만족스러운 밥상입니다. 아유, 잘 먹겠습니다. 어쨌든 자, 드셔보시고. 예예. 예. 아, 뭐 나야 뭐 이 정도 마시면 자화자찬이지. 아, 역시 된장이 맛있으니까 끝내주네요. 그 아, 감사합니다. 와, 야, 역시 맛있네요. 나는 이 평상시에 이렇게 해 먹으니까 좋으시겠어요. 말린 호박 단맛도 깊어지고 식감도 쫄깃해서 별미라는데, 예, 자연인은 겨울이면 이 호박밥을 매번 이렇게 즐겨 먹곤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달다. 평상시 먹어보지 못한 맛. 아, 달콤하고 아주 맛있어요. 그리고 고등어 한번 먹어볼까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고등어 구이. 이게 또 밥도둑이죠. 그 자연인 프로에 많이 나오시더니 보통 솜씨가 아니신데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낫네. 기가 막히게 구웠죠. 산에서 이걸 많이 굽다 보니까, 야, 알겠어. 이거는 은은한 숯불에다가 오래 구워야 이게 맛있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집사람이 어리굴 전 묻혀놓고 간 거고. 아. 요리를 되게 잘하시네요, 부인께서. 아, 우리 집사람. 그 시어머니 모시고 한 20년 살았으니까 전술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뭐. 사 있을 때 갑자기 친구들 데리고 집에 뭐 한 7~8명 데리고 가서 뚝딱 만들어. 아,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뭐하지만 이 중에 이게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오, 우리 마누라 좋아하겠네. 아이고,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어. 아유. 냄새 맡고 왔구나. 맛있겠지. 이 사내와 직접 농사 짓고 또 자연이 내어준 먹거리를 챙기면서 밥이 보약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한 끼 식사에서 행복의 참맛도 배우게 됐고, 그러고 보면 참 산에 살면서 얻은 것도 바뀐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뭐 큰 대갓집 아들은 아니래도 부모님이 그래도 일찍 도시에 정착하셔가지고 장사를 하셨으니까 어렸을 때 세월은 뭐 부족한 거 없이 용돈 부족한 생각은 평생 안 해보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만 해도 그때 뭐 신발도 그 끈이 없어가지고 저 뭐 옷핀으로 하고 다니고 이런데도 굉장히 그 보릿고개였는데 나는 그런 그 보릿고개를 모르고 살았어요. 고생을 안 해보다 보니까 돈의 소중함도 모르고 내가 잘난 줄 아는 세상을 살았지. 옛날 그 시절 자연인 집은 여관과 양화점을 운영할 만큼 부유했고요. 7남매 중 막내였던 자연인은 더 애지중지 자라왔죠. 부모님께 말만 하면은 돈이 술술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 이제 주변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그 아파트 공사도 하고 뭐 빌라도 짓고 그 당시 이제 주변에서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수입이 꽤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건축업 하는 사람이 내 자본 가지고는 안 하거든. 내 자본 일부, 그 다음에 은행 돈, 뭐 또 주변 친구들. 그때 이제 투자하고 했던 돈들이 대략 한 4~5억 정도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도 조금 미안한 일도 생기고. 지금 부모님까지 돌아가시자 여기는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평생을 대한민국의 땅값 산들 여기저기 알아봤어요. 주변 시세를 알아보다가 내 자본하고 이제 맞춘 이제 마을에 들어와서 그 농가 주택을 한 채 샀어요. 그 집을 한 채 사서 이제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주민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0년 이상 그 이제 친환경 농사를 지면서 말 그대로 농사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동안에 그 배짱이처럼 인생을 살던 사람이 여기 와서 이제 일을 많이 하게 되는 인생으로 바뀌었죠. 그 바뀌는 그 흐름을 나는 굉장히 즐겼어. 그 즐기게 된 건 뭐냐면 내가 잘나서 그동안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잘 살았는지 알았는데 그 이렇게 내가 노동을 통해서 내 힘으로 돈을 벌어 농사를 지면서 돈을 벌어 보니까 그 뭐야 내 느끼지 못했던 희열이라고 그럴까 큰 터닝 포인트가 됐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그 터닝 포인트가 없었다면은 지금도 도시에서 그 자만심에 가득한 채로 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자연이는 무모한 모험일지도 모를 위대한 도전을 아주 멋지게 해냈습니다. 매일매일 성취감과 행복에 겨워서 살아가는 그는 말합니다. 그래, 이게 바로 인생이지.